김경남, 이리와 안아줘. 주역으로 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뉴스. 김경남이 이리와 안아줘에 캐스팅됐다. 27일 JRENT는 김경남이 MBC 새 수목 드라마 이리와 안아줘의 현무 역으로 출연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리와 안아줘는 한살인 사건으로 인해 엇갈린 삶을 살게 된 남녀의 기구한 운명을 그리며 불완전한 관계 속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김경남은 남자 주인공 제도진의 이복형, 현무 역을 맡았다. 현무는 누군가에게 한 번도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결핍으로 비뚤어진 인물. 전작의 밝은 캐릭터에서 어두운 역할로 180도 변신하게 된 김경남 측은 복잡한 감정선을 지닌 현무를 통해 감방 생활과는 또 다른 김경남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무대에서 쌓아올린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2017년 SBS 피고인의 묵묵한 스윙빗으로 브라운관의 첫 선을 보인 김경남. 이후 KBS 최강 배달꾼의 카리스마 배달꾼 성재,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서 극중 준호의 동생이자 재혁의 열혈 덕후 준돌로 분해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탄탄한 연기력과 매력적인 마스크를 바탕으로 브라운관 스크린의 기대주로 급부상한 김경남이 차기작 이리와 안아줘를 통해 보여줄 변신의 이목이 집중된다. MBC 수목 미니시리즈 이리와 안아줘는 오는 5월 첫 방송 예정이다.